지옥의 노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 노동해요?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더 힘이 더 하면 할수록 힘이 차는데. 그 땀 한 방울, 떨어진 땀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지러워요. 아유, 거기는 뭐 가만한데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여기서 죄진 사람들 끌려갈 때 같이 묻혀갔어요. 그러나 막상 그 길이 앞에 가니까 벌써 알겠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길로 가려고 나니까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빨아들이질 않아요. 이쪽 사람 많이 가는 길로다가 툼벅 빠이더라고요. 그 길로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누가 때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발길을 막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여럿이 가는 길로 막 그냥 빨리 들어가요. 내가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쭉 빨리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꼬만 생각해도.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싫어하는 짓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을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막, 천당이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아이고,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못 살아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꼭 천당 갈래요. 아휴, 아, 생각만 해도 아휴 어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거기서 무엇을 받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여기 천국은? 눈을 떴는데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네, 네. 사람들이 유순해 보이고 아름답고 그 틈새에 나도 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바로 이리로 들어갔으려고 했었는데 이리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아 천국에 안 들어가져요? 예 자동 시스템으로 어 자동 시스템이라? 예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을 했어요. 아 만찬을 했어요? 예. 어. 그 밑에서 나도 이제 만찬 구경을 했어요. 그 먹을 것도 나왔겠네요. 내가 제일 갈망하고 그리던 생명수. 생명수? 예, 제일 갈망하는 거. 할렐루야. 물 안 놓고 아. 그것을 얻어 먹고 나서 아. 여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러고서 거기서 만찬을 듣고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지옥을 왔느냐 거기서 이제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길을 가야 돼. 한참 헤매다가 눈 떴어요. 그땐 다시 이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분별을 했지. 네. 병원 측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그랬는데. 근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예. 네. 거기서 뭐 말씀 못해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거기에서 이게 이제 크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권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높고 얕은 지위를 크게 분별 안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다 평온해요. 네. 말씀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눈 떴어요. 왔더니 애들이 전소 기도하고 울며 불며 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었나요? 예, 알고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처음에 가서 속였어요. 속였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그런데 그 길로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쟤는 내가 알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아휴, 떨려요. 생각은 나죠.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아휴, 떨려. 이것을 저희가 저기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저기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럼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 저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들이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惩罚进去。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린 천사라. 천사라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황이 환했더니 그 두 사람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내가 보기에도 사람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데 내 앞에 일매 다 될까 말까 황금길이 쫙 거리더라. 가는데요. 앞에서 빛이 비추는데 밝은 빛이 비쳤는데 너무 영롱해서 너무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천사님 저 빛이 어디서 옵니까? 천국에서 온대요. 이야 천국 크다. 이야 천국 크다. 내가 사는 지구보다 100배 클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커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가는 문이 12문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두 천사 만나는 남쪽 문 앞에 서 있대요. 그때 읽어보니까 벌써 들어왔더라고. 이야 들어왔는데 앞에 보이는 광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로 글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 가면 너나 나나 다 집이 있습니다.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도 집을 짓대요. 천국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늘나라 오면 살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런데 집을 짓려고 하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충성을 해면 그 충성에 의해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준대요. 지었다가 내가 죽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준대요.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조금 올라오면 좁은 집. 땅에서 충성하다가 그 상급 받은 것을 가봤어요. 이야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료는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얼마나 크냐? 63 빌딩보다 큰 것도 있어요. 엠파이드 빌딩보다도 큰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 간 곳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선사가 여기 보이는 것이 지옥이라 말합니다. 이야, 크더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옥이라는 별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야, 크다. 지옥이라는 별이, 이야, 크다. 땅에서 죄짓다가 영원히 형벌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살 지옥이 저렇게 큰가? 내가 사는 지구보다 1,000배나 클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커요. 별이 반은 새빨간 색깔로, 반은 새까만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조사님, 저 새빨간 색깔이 뭡니까? 했더니 그거 모르겠느냐? 펄펄 붙는 유황보시래요. 저 새까만 색깔이 뭡니까? 밖에 어두운 데 내가 던지라 암흑의 세계래요. 여러분과 내가 돼지고 지옥 가면 두 군데서 환란을 당할 거예요. 불꽃, 불꽃, 암흑의 세계. 대관절 저렇게 큰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물어봤어요.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가 살면, 내가 믿는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천이 산대요. 매번 세 군데 지옥 소개할게요. 첫째, 펄펄 부는 유황불 못에 갔어요. 이야, 뜨겁더라.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을 못해.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아우성치는 인간들은요, 세 가지 말만 사용하고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말라서 죽겠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세 가지만. 그 말만 해요. 그렇게 얼마나 영원토록. 거기 가겠다고. 신앙은 자유라고. 세상에 불에서 죽는 것은 10분, 20분만 끝나요. 지옥불은 영원이에요. 지옥불은 고통스럽기만 하지 죽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아볼 수가 없어. 거기가 지옥불이 오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전에 이 지옥불에 오는 인간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라 했더니 따라합시다. 첫째, 불신자는 100%를 지옥에 온대. 당신 남편, 당신 아버지, 어머니, 당신 아들, 딸, 교회 안 다니면 죽으면 지옥 가요. 100%. 두 번째, 누구가 지옥불에 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옥불에 온대. 그 광활한 세계에 밝게 벗었어요. 밝게 벗었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벌러지가 몸에 새까맣게 벗었어요. 벌러지가 크면 홍털만 하고 죽으면 깨알만 해요. 얼마나 뜯어먹는데요. 땅에서는 칙치면 죽잖아요. 이놈의 벌러지는 뜯어도 엄청 성경 말씀 있잖아요. 밖에 어두운 데 내버려라. 거기서 슬프면 이를 그래. 눕는다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성경 있잖아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다.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지옥에 오면 이렇게 많은 한 100가지 형벌 중에 몇 가지나 당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인간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중에 대표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러나 영벌 받는 동안에 지옥에 있는 이 100가지도 다 당해도 끝이 없대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 것이다. 사람이 땅에서 나와서 죽을 때 인간의 나이가 70이여 건강하면 80이라 너나 나나 당신이나 한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천국 가요. 믿으신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내가 하늘 아래서 본 것은 이상 무엇이다.